예, 안녕하세요. 사상체질과 소통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태신이고요. R&D 28기로 수료를 해서 이런 이제 기회를 제가 이제 세 번째 얻는데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협회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면 오늘 체질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전달되는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R&D 하시는 분들은 이 지혜롭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롭게 사용돼서 우리 R&D 하시는 분들이 그 해안을 가지고 잘 이웃과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데 R&D 지도하는데 좀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마지막에 그 클로징 할 때도 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우리의 체질이 사실은 어떤 일정 부분 뭐 미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의 체질과 외국의 체질을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우리 선구자적인 우리 조상님이 굉장히 과학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신체적 특질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 본인이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알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질별 소통이죠. 우리가 R&D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대가 싫어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제 그 거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소통 전략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잘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사상체질, 체질라이프의 부소장으로 해서 평생교육, 2대 평생교육원에서 그 체질 그 과정을 3학기를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28기라고 R&D 28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트레이닝을 좀 했습니다. 체질 공부는 물론이고요. 발 건강, 2%의 발이 98% 육체를 저기 관리하는 이런 발 건강 패드 테스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가서 밀레오 아기날도 의과대학 가서 해부학도에서 해부학 과정 수료도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상 차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상 체질과 우리의 체질 첫 번째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상 체질은 우리 1894년에 이재마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오장육부에 대소강약에 따라서 외모를 이제 특이한 애분을 갖고 태어나고 생리적, 병리적 현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근간으로 사상의학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 한의학에 이제 상당한 이제 역할을 미치고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질병 치료에 상당히 이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사상의학을 일반인이 한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이 강의하시는 저희들 체질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들은 이제 이 사상의학을 사상체질학이라고 해서 생활철학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130년 전에 이 동의수세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상체질을 이 세상에 내놓으면서 100년 뒤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집중할 거다라고 본인이 예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동양의학이 이제 서양으로 이렇게 동서 그 어떤 결합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치료하는데, 심리를 치료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 체질을 생활 철학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그 제2의 경제도약에 많은 직업 창출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철학으로 오픈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반응이 다른 기질특이성, 대소강약, 독특한 네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130년 전에 우리 그 군인이었어요. 평안도에 이재마 선생님이 군인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부사관 이그 이제 그 계급의 군인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분이 사상 체질을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했을까라는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체질의 신체 구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장육부의 대소강약. 그래서 이네 가지의 그 심장도 이제 그 오장육부에 들어가는데 그 심장은 조금 이렇게 공통성이 있으니까 놔두고 폐와 간요 강약을 태양인과 태음인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그 소화하고 또 걸러주는 소화된 걸 걸러주는 신장하고의 이 대소 강약을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결코 그 병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장육부의 대소강약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강약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인과 태음인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폐가 강하고 간이 서열상 배열상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태양인이고요. 그 태음인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각자분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수 있고 둘을 가리키면 넷을 할수 있도록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동의수세법원에서 사상체질을 연구하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그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췌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장의 그 대소 구분을 통해서 소양인과 소음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이제 체질은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의 체질에 관련돼서 130년밖에 안된이 동의수세보원이 어떻게 이재마 선생님이 이 동의수세보원 연구소를 만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중국의 그 음양오행론에 따른 장부생리론이라고 해서 흙과 물과 그다음에 그 바람, 그다음에 이제 땅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장부생리론이 이제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0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물론 제자분들이 약간 보완은 한 사실은 있어요. 5천년 된그 대표적인 의학서가 뭐가 있죠? 황제내경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그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그 체질 약물론이 있는데 중국의 장부생리론에 그 어떤 그 물과 불, 그다음에 물과 저기 땅, 그다음에 바람과 허공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삼체질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통칭 아유르베다 그 명상과 이런 이제 요양 그 부분을 가지고 일곱 개 차크라를 나열을 해서 체질을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인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의학에서 의사분들이 의성으로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저기 기원전에 사체X를 이야기를 했어요.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 그다음에 담즙질 뭐 이렇게 해서 이뭐 2000년 전에 그 의성으로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뇌의 그 어떤 호르몬 분비를 통해 가지고요. 뭐 도파민 체질, 가파 체질, 아세틸콜린 체질, 뭐 세로토닌 체질 이렇게 해서 저기 그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뇌과학으로 연결해서 체질을 이렇게 구분하는 현대의학이 지금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체질은 결코 미신이 아니고 과학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된 말로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불과 130년 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연구서를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이게 이 머리가 좋다는 거는 뭐 IQ 높다는 건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상의학의 이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이제 증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엘바도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사원 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최초에 이거를 받아서 아까 의성인 히포크라테스가 사체학설을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마가 넓은 분인 이렇게 엠파도그라스 말고 오른쪽에 네 분이 있는데 제가 화면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요. 이 점액질, 그다음에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이 사체액설에 나오는 이 성격들이 우리 저기 사상체질과 뭐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연구가 돼서 지금 이제 MBTI나 도형심리, 행동유형의 디스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파생이 돼서 발전이 돼가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이 결코 불신의 대상이 아니고 한의학에서도 많은 게 자리 잡고 많은 그 국민들을 치료하는 이런 그 부분이 결코 미신으로 또 이렇게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하는데 이 명상의 이제 부분, 그래서 요법사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죠. 명상. 여기서 그림의 왼쪽에 그림에 보듯이 일곱 개의 차크라, 내단전 세 개와 외단전 네 개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아까 비타, 공기와 허공, 물과 물, 그 다음에 물과 흙, 이 체질이 세 가지 체질로 나눈다. 이 인도를 200년 지배한 영국이 화장품을 세계 시장에 주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 화장품이라는 부분이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체질을 적용하는 범위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이런 체질이 우리 사상 체질과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 사상 체질의 태양인들 사상 의학에서는 태양인이 1, 2% 정도밖에 없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같이 이렇게 두툼한 그 먹거리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태음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의 절반이 이제 태음인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도의 아유르베다가 있고요. 아까 이제 MBTI라는 부분을 사체학설에서 파생된 부분이 이제 말씀을 아까 언뜻 했는데 이 사체학설이 왜 잠수가 됐냐면 우리 그 5세기의 기독교를 이제 추인한 분이 이제 콘스탄틴 대제잖아요. 유일신의 사상이 되게 되면서 사체학설이 이제 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MBTI가 이제 또 나왔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 칼 쿠스타프 융에 의해서, 칼 쿠스타프 융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석 심리학자잖아요. 이분이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에 알렸던 분입니다. 이래서 MBTI가 다시 이렇게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애니어그램이 이제 중동 지방에서 행동 성격 동기 이론으로 나온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가슴형, 머리형, 그러니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세 가지 타입을 넣어서
9가지 형태로 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반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초중고에 이제 MBTI와 같이 이 성격 검사, 행동 검사로 많이 이어지는데요. 이 애니어가 중동 아랍어로 뭐 아홉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도 머리형, 가슴형, 장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삼체질을로 분류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외국의 체질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도 있죠. 디스크에 이제 그 주도형과 사기형, 그 안정형, 분석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행동 유형이 사상 체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는 이제 최근에 좀 옆으로 좀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서강대 김재득 교수님이 올해 그 2017년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이 디스크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를 아주 심도 있게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올해 지난달에 이 디스크 행동 유형이 특허로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재산권으로 김재득 교수님이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통계값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태양에는 아까 한의학 쪽에서는 1,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한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태음인이 50%라 그러는데 안정형 같은 경우는 23%가 좀 이렇게 넘는 걸로 참고로 소양이는 이제 25에서 26, 분석형은 24에서 23 이렇게 해서 백분율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통계치가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디스크에서 제시하는 행동 유형과 사상 체질에서 이야기하는 이 체질에 대한 어떤 행동 유형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체질별 행동 특성이 이게 안 나오는데요. 이 비디오는 뭐냐면요. 이 태양인이 이그 리더십이 이제 뛰어나고요. 머리가 두뇌가 좋아서 리더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이 나왔으면 동영상이 나왔으면 이제 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이렇게 딱 해놓고요. 못 따라오면 화를 좀 벌컥 내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태양인이고요. 태음인은 이제 이렇게 보조를 좀 맞춥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이게 굼뜨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소양이는 이 박자를 맞춰요. 그 안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의 그 연기력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 순발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소양인인데 그런 동영상, 소음인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분석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영상이 있는데 그런 걸딱 보시면 이제 좋을 텐데 동영상이 안 나와서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스크와 도형심리, 장부생리론, 사체액서를요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두신 연구하신 분이 계시는데 유종용 체질심리소 연구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저기에다가 연구 자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우리가 보통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면 시계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데 요거는 이게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연구자가 저기 하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자료를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장부생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불, 그다음에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돼 있으니까 풍, 바람, 그다음에 이제 점액질이 이제 물, 그다음에 땅 이렇게 중간중간에요. 한번 더 말씀을 해보시죠. 좀, 한번, 그런 거는 이제 좀 순차적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들으셨다가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하고 이제 유사한가를 스스로 저기하고 이따가 이제 또 체형을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기 체질을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좀저 당부를 또 이제 두 번째 드리면
체질이 내가 어떤 체질이다라고 하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에 매몰돼가지고 오히려 몸을 그르치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매몰될 필요 없이 예방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뭐 내가 소음인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약점 같은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위장병이 많이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퇴행민들이 많고 소음인들은 이 아름다운 이제 미남미녀가 많다 보니까 미를 자랑하다 보니까 벗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배꼽 뒤내는 고다니는 이런 분들이 암 환자가 많다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빠가지고요. 뭐 이제 이야기 다 듣고 있다가 자기 이 소음인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도 자기 체온의 1도를 높여라는 책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소음인들한테 적용이 되고요. 한의학계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소음인들은 뭐야 재수없게 뭐 이런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씩 제가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종용 우리 그 사상체질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분이 특히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이 강의를 하면 2,300명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막 뒤집어집니다. 이분이 리액션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의 시작 전에 이 사체질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면 그한 바퀴를 강의장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소음인들은 이제 뭐 옥녀이고 뭐 서양인들은 뭐 병강세금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약간 살짝 섞어가면서 하는데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구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뇌체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도파민 체질, 아세틸콜린 체질, 가파 체질, 세로토닌 체질 이런 부분들이 호르몬의 분비량을 가지고 서양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자가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에 하면서 이 키네시오로지라고 하는 에너지 역학이 1960년대에 있죠. 학문으로 공식 인정된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지금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이렇게 딱 갇히면 연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좀 생각할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 결합으로 해서 범위가 이제 굉장히 폭넓게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디스크나 MBTI나 애니어그램의 이 피라믹 구조에 제가 사상체질이 이제 요거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아직 논문으로 검증된 건 없지만 이 사상체질의 체형과 성격, 행동형, 심리, 식습관, 건강 뭐 여러 형태로 해서 이딱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아 저분은 어떤 스타일이고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해하는 부분으로 가시면 오늘의 제가 정보 전달에 이거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런 해안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의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악용하지 말아라는 뜻을 드렸던 부분이요. 이렇게 폭넓은 부분이 이 한의학자이기도 하는 우리 김대원 박사님이 한의사이신 이분이 체질을 알면 MBTI나 애니어그램처럼 기질과 성격, 인간관계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적성질로 자녀교육, 자기개발 여기에 성공과 행복까지 한 번에 관통하는 인생지도를 그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 체질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체질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 부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만큼 제가 앞서서 피라밋 구조 제2위로 만들 그 밑에 넣었지만 많은 한의학자들은 이 사상 체질에 대한 이런 게 폭넓은 부분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거를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1,000억을 들였어요. 우리 세금을 1,000억을 들여서 10년 동안 연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결과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쉽잖아요. 사상 체질인데 왜세 가지만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한 축도 이왕이면 사상 생활 철학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이 우리가 경제 발전에 엄청난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생명공학 연구소라든가 한의학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1,000억을 10년 동안 정부에서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상의학에서 이렇게 딱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생활 철학으로 가져갔으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게좀 오픈이 되고 이렇게 폭넓게 가면 상당히 좋을 텐데 여러분 저희들 같은 게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연구에서 공표된 게 있어요. 1,000억을 들였으니까 일부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질별로 체질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장기 기능과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 이렇게 해서 연구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성형수술 하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성형수술이 성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기본 틀은 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체질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오링 테스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오링 테스트가요. 이명복 박사님이 의사십니다. 의사. 이분이 60년대 일본에서 에너지 세미나, 에너지 역학 세미나 할때 가셔서 오링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치료에 쓰셨어요. 치료에. 그래갖고 이분이 한의학에 거꾸로 굉장히 공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오링 테스트를 이제 하는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지는 뭐 MBTI나 애니어그램 뭐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MBTI나 애니어그램 뭐 도형심리 이런 부분이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을 도출해낸다는 걸뭐잘 아시잖아요. 자, 초중고등학교에서 법적으로 이 MBTI 같은 경우에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번 해본 사람이 답을 알기 때문에 이걸 틀어버려요. 그래서 진로 적성에 진로 지도에 오히려 애를 먹는 이제 모순을 낳고 있는데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오링 테스트가 있고요. 그 이명복 박사가 들여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정 종교에서 이거 되게 싫어하는 이제 펜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추로. 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추로 우리 네 가지 장기의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놔두면 이게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저기 인위적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에너지파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 성당을 세우려면 우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이 펜들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할 때이 추를 이제 불인정을 했잖아요. 악마의 뭐 성자여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이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이 추, 우리 그 엘보 있잖아요. 티엘보로 이렇게 해서 수맥 찾잖아요. 이 수맥파가 바둑판 형태로 날아간다는 거는 독일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펜들럼으로 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게 과학적인 거지 미신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풍수지리 있잖아요. 풍수지리. 그 하시는 분들이 아, 근데 우리 저기 저제 저기 이제
우리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저기 제저이 풍수지리 협회장님하고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할 때 이마하면 너 어디 가서 좀 근무말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풍수지리하고 이 펜둘럼 이 추하고 연결이 되면서 산소에 이제 물 차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우환이 있는 사람한테 예, 과격하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재물을 막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등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풍수지리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욕먹이는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미신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펜둘럼이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체형 관찰이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로마도 있고 이따가 뭐 비타민 뭐 고르는 법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 우측에 이제 그 우리 그 건강 진단할 때 체지방 하잖아요. 그래서 생체 정보 측정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체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야 이 전에는 요게 한 4, 500만 원 했는데 최근에는 한 30만 원 정도로 이제 많이 이게 낮춰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체지를 구분을 하는 데 있죠. 이 70%가 넘으면 의약도 우리가 그 식약청에서 승인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체지를 재는 부분에서 이막그 팔상 체질의 권도원 박사님이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대부로 알려진 권도원 박사님이 팔상 체질을 해서 진맥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요런 부분하고 막 이렇게 섞여 가지고 이 태음인 태양인 서음인 서양인 이런 네 가지 체질을 구분하는데 데이터 값이 70%가 안 나와요. 예,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 역학에 대한 키네시오로지라는 이 학문이 세계적인 공식 학문인데 이게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안착이 안 되는 요런 그 우리 그 이제 아픔이 좀 있죠. 자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 누구죠? 화면에 저 히든크 감독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사강 신화의 그 옆에 그 펜들럼 들고 있는 분 있잖아요. 손 이렇게 요 펜들럼 요거 들고 있는 거예요. 요걸로 우리 저기 히든크 감독을 이제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소양인 2, 2타입으로 나오는데 이런 펜들럼으로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있는데 저기 좀제 얼굴 때문에 저 한쪽이 그 가려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절잘 보시죠. 자 집에서 부부간에 이제 집에서 이제 뭐 꺼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거를 다 빼시고 이제 원래 이 뭐랄까요? 스파 할때그 저기 옷을 많이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체지를 재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 손을 오리 형태로 이렇게 지시고요. 팔을 한쪽 팔을 딱 벌려서 이렇게 그 손바닥을 하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저 오링 테스트를 하는데요. 요 부분을 이 벌리는데 이거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에너지파가 어느 게 맞는지 색종이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로마로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로마 이렇게 이제 뭐 페퍼민트, 로즈마리, 뭐 그레이스 후르츠 뭐 이렇게 해서 이 체질별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아로마 이게 이런 것도 에너지파가 있기 때문에 체질을 재는데 이제 유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요, 자기 체질하고 반대이면 이게 쉽게 열려요. 그리고 자기 체질에 에너지를 주면 이게 쉽게 잘안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막, 저기, 부부간에 막 이기려고 막, 이렇게 뭐, 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칩니다. 적당히 자기 그 힘의 분배를 이렇게 보고 본인이 느낍니다. 깜짝 놀래요, 본인이. 아니, 종이, 뭐, 노란색 종이, 뭐, 초록색 종이 이런 거 갖고도, 이렇게 에너지파가, 되는 부분을 저 스스로 느끼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이라는 거를 느끼시고요. 그거를 통해서
뭐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 뭐 여러 형태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가집 가면 이제 까만 옷을 입는데 까만 옷의 그 에너지 안에 뭐 흰색이나 뭐 붉은색 입어서 바깥으로 보이는 게 처지는 색을 안에서 자기 에너지를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인간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분위기도 밝아지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저한 사람이 오더니 저희 체질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상사 저 하나 쪽 골통 좀저 골탕 좀 먹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같은 정신 자세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당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남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그 정보를 악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링 테스트 이제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슨 체질인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해주시면 오늘의 그 이런 그 정보 전달에 많은 이제 저도 이제 상당한 저기를 에너지를 갖겠죠. 자,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의 색깔의 음식에 대한 거 여러분들 많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태양에는 폐가 좋고 상대적으로 이제 간이 나쁘다. 그럼 간을 보호하는 게 이제 우리 그 태양인들의 이제 적이고요. 그다음에 폐가 안 좋은 우리 그 태음인들 그래서 뿌리 음식을 이제 가져가는 이렇게 해서 폐를 보호하는 그 음식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췌장하고 신장, 신장이 약한 우리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검은 콩류의 이런 부분이 식단을 가져가면 우리 신장에 이제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콩에는 이제 이소포라본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뭐다 일부 이제 알고 계시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색. 우리가 이제 소민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먹지를 못해요. 이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소화가 가능한 이제 이 황색 계통 이렇게 음식까지도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과 얘기를 이제 맞닥뜨려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백미, 그다음에 야채 생선 이런 거를 좋은 음식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 아까 그 에너지파에서 감자와 오이와 그다음에 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명복 박사가 이제 들여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런 걸로 이제 분류가 됐고 천억을 들여서 한의학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거. 이게 해로운 음식은 이제 뭐 뿌리 음식인데요. 자, 하나를 알면 둘을 알수 있다. 우리 이제 선구자의 그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우수성. 그래서 반대는 태음인이니까 해로운 음식은 태양인의 해로운 음식은 태음인한테 좋은 음식이고 반대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인들은 그 푸른 야채.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태음인이 5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력을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뿌리 음식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000년 역사에 외부 침략을 932회, 뭐 어떤 분은 960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932회의 외침에 초근 목피,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초근 목피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태양인들은 이 뿌리 음식을 싫어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태음인은 또 간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상한 거를 잘 섭취를 하죠. 그래서 뿌리 음식 뭐 칡이라든가 뭐 이런 도라지 같은 이게 태음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그다음에 이제 소양인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그다음에 소음인들은 닭고기. 그런데
꼭 이게 단말맛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선조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한 해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오이가 이제 서양인한테 좋은데 다른 체질은 못 먹나요? 뻑잖아요. 그럼 당신 얘기가 틀리지 않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의 해안은 뭐냐면 열을 내는 음식을 갖다가 대입을 해갖고 만드는 음식이 뭐죠? 오이소백이 있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생선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조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먹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학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긍심을 이제 가질 필요도 있고요. 자, 아까 생활철학으로 가져가면 예, 우리 제2의 경제 도약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체질과 비타민. 자, 우리 피로 회복하면 비타민C 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타민C 태양인. 그죠? 그 다음에 태음인은 이제 폐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한데 이렇게 있으면, 이 태음인들 기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제 비타민 AD인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4분 정도 햇빛을 받치면 그날 소화량에 저기가 생긴다는 건뭐 이제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췌장 소화력을 저기하는 부분은 소음인한테. 그다음에 신장을 보호하는 거는 비타민. 자, 요렇게 비타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적인 화장품도 연결해서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차 종류 전통차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이 아로마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화장품에도 영국에서 그 화장품을 국제적으로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장품에 라벤더 다 집어넣는다는 건 여성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굉장히 산술적으로 태음인이 50%예요. 근데 소양인이 아까 25% 6%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양인과 태음인을 묶어서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하면 소음인들은 이제 또 다른 형태로 해서 뭐 이렇게 두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화장품 이제 체질 화장품도 요런 형태로 해서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을 접근한다면 실제로 삼체질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자, 아까 그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요 니베아 예. 요게 이제 그 업체가 좀 바뀌어 있는데요. 옛날에 백화점에 가면 요게 니베다라고 해가지고 아베다, 뭐, 니베다, 뭐, 이게, 여기는 니베다라고 그러는데, 요 똑같은 걸로 아베다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예, 요 여성들이 이제 요 쓰는 이제 이건데요. 백화점에 초입에 다 있었어요.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낸 아베다 체질, 인도 체질을 적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사상 체질로 분류해서 이렇게 직업 창출이라든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로즈마리, 뭐, 이, 뭐야, 그레이프 후르츠, 우리 껌에도 있잖아요. 페퍼민트 물. 껌 우리 많이 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게 체질과 적용돼서, 지금 이제 시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식들을 못해서 그렇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활 철학으로 가져가면, 직업 창출과,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약방에 감초 나오잖아요. 다 체질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체질 모두 좋은 거예요. 약방에 감초.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소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다 소민들은 보약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석류하고 영지버섯하고 녹용 있잖아요. 이건 소민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양인들은 인삼 먹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 많이 어렸을 때그 열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좀 이제 정신줄 놓는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터부시 해갖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하고 꼭 이런 부분을 한의학에서만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고 생활철학으로.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화해서 직업 창출까지 이어가면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 도약하는데 이게 제2경제도에게 이 컨텐츠가 대단하다. 우리께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철학으로 좀 열어달라. 한의학에 완전히 이제 그이 특정 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 연구 성과들을 좀 생활적으로 오픈해지면 이 국민들한테 이런 콘텐츠화돼서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유전을 오장육부의 부모로부터 받아서 나온 그 부분의 유전 형질을 체내대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사상 체질을 통해서 표현 형질로 해서 체질 따라서 영양소 섭취하는 이런 부분도 개인별로 이제 건강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 양약에서도 한자가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70% 통계상 70%의 이상의 데이터 값이 나오면 우리가 약으로 승인을 해주는데 나머지 30%는 뭐냐 이제 우리 밀가루를 줘도 낫는다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프레보시 효과 있죠. 예.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30%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보시 효과를 위해서 낮으면 괜찮은데 특히 태음인들은요. 약발이 간이 좋기 때문에 웬만큼 상한 음식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약발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태음인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체형 때또좀 이제 속속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따뜻하고 참에 대한 우리 그 음양오행에 대한 부분이 외국에서는 키네시오로지라고 하는 에너지 역학으로 연구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소홀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산업화되면서 빨리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그래서 좀 생활이 편리해지니까 기능성 식품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유전자의 이런 부분, 체질은 음식, 이렇게 구분해서 드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삼성역 가시면요, 삼성 그 건물에 체질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의 그차뭐 이런 부분이 체질 따라 구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고 하는 움직이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적 접근과 동양의 전체론적 접근 이런 부분이 영양에서 유전적인 부분 지니코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그 흐름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상 체질과 연관된 생활 철학 분야가 이렇게 많아요. 예, 예방의학, 체형, 다이어트, 그다음에 직업 창출, 전공 선택. 요거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한의학 박사님들이 책을 많이 내놨어요. 출간을 많이 했고 자기가 임상 실험한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내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10가지 체질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김달래 박사라고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이분은 목소리 갖고도 뇌 체질을 구분해내는 특허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김달래 박사 유명하신 분인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칼라 테라피 아까 이제 뭐 아로마 뭐 보석 우리 보석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루비, 태음인은 이제 다이아몬드라든가 금반지가 이제 그리고 이 손가락마다 이 끼는 방법이 다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특강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강의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런 이제 맛보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운동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따가 좀 이따 이렇게 강호동 씨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활풍습이라는가. 그다음에 자녀 교육 아까 그 김대원 박사님이 이제 10가지 체질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한 방에 이제 이렇게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외국의 그 애니어그램이니 뭐 MBTI니 뭐 이런 거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김대원 박사의 책이 있다는 거죠. 10가지 체질 자녀 교육 때도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의 것이 좋은 사상 체질과 외국의 이제 그 체질 역사적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신체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시면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라는 부분을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나는 이런 체질인 것 같은데 저 양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저런 얘기 할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예방의학으로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장기의 대소 강약에 따라서 그 기질특이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환경적인 요소로 해서 학습되어져서 이 습관을 바뀌어가지고 아닌 듯한 체질이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따가 이제 터치를 할 건데 이 체질과 관련된 여러 형태들이 그 유전자의 그 부모로부터 준 부분이 이제 우리 개념 지도로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 체질도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연구가 돼서 공론화되고 체질 구분이 과학화되면 좀 폭발성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체질의 이제 대소강약에서 이제 태양에는 폐가 좋고 간이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폐활량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좋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일단은 좋고요. 피부가 이제 좀 탱탱해요. 그런데, 자, 각 체질별로 단점도 약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이런 체질인데 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걸 가려서 대처를 하시는 그런 해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인들은 이 피부가 탱탱한데, 육류 같은 거를 먹고 저기 트러블이 생기면요 비늘같이 이렇게 떠요 피부가 그러신 분들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으리는데 사실 이재마 선생이 자기가 태양인이에요. 근데 피부병을 아토피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약 먹고 나는데 자기는 안 났는데 착안을 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생기면 이렇게 저기 비늘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음인은 이제 이 간이 좋으니까 이 피하지방의 영양분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 생명력의 이제 끈질김을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약발 잘 듣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간 상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을 흘리면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동그란 게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거 어디 그 모기한테 물 처음에 물리면 동그랗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긁으면 전체가 그래서 두드러기까지 이렇게 가는 요런 이제 그 알러지가 있어요. 태음인들은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력이 되는 대로 이게 저기 에너지가 커지니까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힘이 좋으니까 순발력이 또 좋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기력이라든가 튀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언바런스 우리가 볼 때는 언바런스 나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그 멋을 강조해서 특이하게 옷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행이 한 박자 빠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반 박자 이렇게 앞서가면
아,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는 분들이 서양인들이죠. 소민들은 이제 이 위가 안 좋으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 많이 안 드시죠. 그래서 조금을 먹더라도 맛깔스럽게 이제 먹는 타입이 소민이에요. 그러면 신장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신장은 여유 있게, 그래서 배뇨기관이 그래서 하반신이 발달을 해서 몸의 전체에 균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뼈가 조금 골격이 좀 튼튼해요. 그래서 이 미남미녀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신체 구조상이 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잘 보시고 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체질인가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집에서 이제 그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오링 테스트를 하면 가능하다. 알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인 같은 경우는 아까 채식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TV에 채식이 좋다고 한번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면 다막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그 언밸런스 부분이 좀 있어요. 그 태양인들이 1, 2 타입을 여기서 나누고 있는데 요 부분도 말씀 이재만 선생님이 체질을 할때 1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먹거리와 현재 먹거리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안에서 약간 세분화한 거예요. 권도원 박사님의 팔상 체질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차원이. 우리 그 수목금이잖아요. 수목금. 그죠? 저기 수민, 수양인, 목양인, 목음인, 토양인, 토음인, 또 뭐죠? 수목금, 토, 금양인, 금음인 이렇게 해서 팔상체질을 저기 하는데 한의학의 대부신 권도원 박사의 팔상체질과 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폐와 간 부분에 대해서 태양인 중에서 신장이 조금 발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간으로 이 배열에 있는 분이 태양인인데 이분들이 채식주의자인데 독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으신 분이 우리 시바스리갈 뭐 이렇게 좋아했던 것도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 굉장히 그 이제 강인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이제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생 저기 마라토너 있잖아요. 이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5시 넘었는데 잠깐 할까요? 원래 이분이 사이클 선수였어요. 황영조 선수가. 그런데 마라톤 그 전국순회 이게 구간계 마라토너 하는데 강원도에서 인원이 안 차니까 사이클 선수인 하체를 위해서 황영조 선수가 이제 사이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수를 차출을 해서 구간 마라톤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해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친김에 마라톤 뛰라고 그러는데 마라톤에서 한국 기록을 세웠어요. 그게 최근에 뭐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봉조 선수의 바람막이 역할로 보냈는데 그 다나카 선수를 역전을 해가지고 몬지위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황영조를 외쳤어요. 몬주익이에요. 근데 얼마 있다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쟤왜 저래? 예? 근데 우리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체질적으로 이분이 원래 하체 단련을 위해서 사이클을 하던 사람인데 이 폐활량이 좋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하체가 이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는 체질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쟤막 국민이 이렇게 성원했는데 이렇게 야박하다고 되게 서운해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그런 예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인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먹습니다. 입에 안 돼요. 특이하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잠을 이제 적게 자고 머리가 이제 뛰어나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잘 아시는 분들 여기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폴레옹도 이제 18세기에 그 세계 정복으로 해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우리 어떻게 알고 있나요?
키 작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1m 72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도들이 80이었대요, 180.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170이면 우리나라 저기로 해서는 작은 키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이 태양인들이 청각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태양인들 뒤에서 쏙닥거리면서 욕하면 큰일 납니다. 음률이 좋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뭐 조수미 씨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하이톤 음악도 하이톤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같이 태음인은 앞에서 욕해도 잘 몰라요. 나한테 욕하는 건가? 네. 태음인들은 메시 여기 좀 이 지각 능력이 좀 늦어요. 그래 굼뜨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태양인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태음인들은 이제 후각이 발달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간에서. 근데 위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위가 좋은 거는 누가 이제 소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위장병 환자가 의외로 태음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굼뜨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 태음인하고 소양인하고 이그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런데 태음인들이 한마디 이렇게 뭘 하다가 지적을 하잖아요. 소양인들은 순발력이 있으니까 태음인이 한마디 하면 소양인은 10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안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막잠안 자고 고민해요. 내 저거 내일 가서 연구해가지고 다음 날 와서 또너 어제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 10마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쌓여. 이렇게 쌓아. 그러다가 이제 소양인이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당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한쪽에서 조용히 있는 분들이 태음인들이에요. 왜? 말 잘못하면 10마디 들어오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타입들이 태음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X 같다. 이게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왜? 계속 쌓잖아요. 이렇게 쌓다가 머리에 이렇게 뚜껑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해요? 판을 다 엎어버려요. 그래서 성질이 X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음인들은 땀을 흘리면 좋아요. 반대로 소음인은 땀 흘리면 빨리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들의 특징은 약간의 땀을 흘리면 상당히 뭐 건강에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알코올 독한 거는 태양인 1타입이 많이 먹는데 태음인이 이렇게 쌓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은 거잖아요. 참다는 참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있어요. 저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그다음에 흡연자가 또 많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폐가 나쁜데도 그래서 이 간혹 이렇게 기침 막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킥킥 기침하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이 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시간 5분이 됐는데요. 우리 그 고현정 씨나 뭐 이렇게 여러 뭐 지적 미인이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 이제 1타입이 있는데 편집장들 약간 좀 신경이 좀 날카로운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신문사 편집장들이 좀 있잖아요. 이분들이 태음인 1타입인데 지적 미인은 이제 태음인에서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글래머 미인은 이제 소양인들한테 있겠죠. 글래머 미인들은. 그래서 이 여기만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서는 거를 좋아해요. 호기심이 많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거다 좋은데 소양인 1타입 있잖아요. 나서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하면 노래하고 막 하는데 소음이 이렇게 쫑크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못 넘기는 그 날은 소양인들은 바로 설사가 나요. 화장실으로 들락달락.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그 소양인들 같은 식사하실 때왜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소양인 1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 2타입은 이제 막강한 소화력이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몸 관리가 안 되면 100kg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게 바로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들은 자기 관리를 저렇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허리둘레가 이제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게 배가 나오면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는데 이 소양인들이 이몸 관리가 안 돼서 몸무게가 나오면 양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살, 허리살 낀, 저 찌는 부분이 예,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그 나르는 삼겹살, 공포의 삼겹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소양인들이 몸이 그렇게 크더라도 날렵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소양인. 우리가 그 참고로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99%가 이제 소양인 이 타입인데요. 1925년에 그 사이토 총독이 그 문화 정책하면서 우리 족보까지 찾아다 다 태웠잖아요. 근데 좋은 자료 30만 거는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얘네들이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스모 선수들이 소양인들 뽑을 때 그렇게 뽑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된 바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기 소양인 중에 대표적인데 이거 다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이제 다른 데 불려 특강으로 올 때는 다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한 분만 얘기를 할게요. 이한희 씨. 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자, 소양인이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부분이. 이한희 씨가 이런 얘기해도 어떨지 모르겠네요. 역대 미스 코리아 중에 그 바스트 12 배분이 역대 미스 코리아 중에 최고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델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영화 배우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소양인인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그러면 이제 저 먹거리 좋은 사람이 옆에 가서 먹는 얘기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저는 이분 옆에 있을 때는 절대 먹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 부분이 이런 소통에나 친근감에도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음인이 있는데 소음인이 이 먹는 게 작다 보니까 배뇨기관은 상당히 이제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뼈가 아까 이제 이렇게 굵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살이 좀잘 찌지 않고 소음인 1타입 같은 경우는 바깥에 외출했다가 나오면 집에 돌아가면 바로 쇼파에 이제 눕습니다. 이런 타입이 이제 소음인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소음인들이 이제 하체가 발달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프가 좀 커요. 머리가 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이 균형적이 있고 미남미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에는 구기 종목에 뭐가 있죠? 이 소음인들이 많은 미녀 군단 배구가 있죠. 거기 그분들이 히프가 좀 큽니다. 근데 길거리 가서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길거리 가서 남의 그 여성들 그 불쾌하게 그 히프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요새는 성희롱이라는 게 뭐죠? 상대가 불쾌감이 느껴지면 성희롱 성립이 된다는 거 교육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남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제 이 사례로 보면 혹시 그 조혜정 씨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나르는 작은 새. 1976년도에 몬트리올에서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 땅의 배구 선수, 배구였어요. 몬트리올에서. 그런데 1m 70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사람이 그 장다리 키큰 사람들 사이에서 그 내리꽂는 스파이크. 이분이 히프가 1m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리 뛰기가 1m 20이랍니다. 그럼 자기 170하고 2m 90에서 내려 끊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나르는 작은 새라고 애칭을 줘줬던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미 같은 데그 여성들 그 보면 그 통통 뭐 고무공처럼 뭐그키큰 190이 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통통통통 뛰는 거 보면 탄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서 조금 주의를 제가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예방의학으로 일본에서 자기 몸의 일도를 높이면
면역력이 3배가 증가하고 일도가 떨어지면 뭐라 그러죠? 몇백 프로에 더그 어려운 그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1%의 체온을 올려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일본 열도가 아주 들끓었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티 같은 건좀 주시죠. 주의 좀 해주시고요. 한의학에서도 어느엔가 암 환자 75%가 소음인이다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소음인들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뭐 소음인들이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예방의학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자녀 교육도 이 체질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학교에 공부 잘하는 소음인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소음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학교 가면. 우리 삼성전자도 가보면 소음인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 잘하고 이런 분인데. 자, 이분 분석적이고 상당히 그 사려 깊은 이 소음인들을 가르치는 여기에 톡톡 튀는 소양인들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아로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안학교 가면 소양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 이제 뭐다 이제 성장하시는데 우리 그 어린이집에 그 폭행 사건 많이 나죠. 어린이들 그 5살 막 이런 애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데 제가 태음인인데 제가 군대에서 좀 많이 맞았어요. 왜? 남들이 막 이렇게 어떤 그 고참이 이렇게 어떤 화가 나고 그러면 벌써 소양인들은 팍 그렇게 해갖고 날렵하게 대응하는데 태음인들은 분위기 파악이 늦죠. 예, 그러다가 걸려들어서 많이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때리면 왜 때리느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뚱 해갖고 서 있어요. 고참이 이렇게 좀 저기 하면, 아, 우리 그 선배님 뭐 뻔치 세네요. 이렇게, 이렇게 좀 아픈 척도 하고 뒹굴고 이래야 되는데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어린이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이 교사분들도 체질 공부를 좀 시키면, 그래서 야단을 치면 그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왜 야단 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야단치는 사람이 치는데 저는 또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쭉 쳐다보면 상대는 어떤 그 공포감을 느끼네. 예. 그러면 이제 옆에 자기 동기들이 있으니까 더 난리를 더 하죠. 그러니까 한대 맞을 걸열대 맞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들 그 자녀 교육에서 이런 거를 잘 관찰을 사상 체질 공부를 하면. 이런 거를 구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폭행 같은 거 이런 부분. 예. 이게 순발력 있는 소양인들은 잽싸게 도망가죠. 그죠? 근데 태음인들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 그리고 왜 때리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게 머리에 그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계속 그뭐 구타한다고 그래서 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배우고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부분을 피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체질 공부고 자녀 교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예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저기 또 하나 저기 말씀을 드리면 여기 권상우 씨가 우리 초콜릿 그 뭐죠? 이거 있잖아요. 배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미 도장을 개설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소음인이 오면 그 육체미 도장은 닫아야 되죠. 그죠? 예. 네. 소음인들은 웬만큼 이거 해서는 안 나와요. 원래 골격이 좋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이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소음인인데도, 워낙 본인이 노력해서 몸이 상당히 이렇게 저기 발달되어 있는데, 이 태음인하고 소양인은요,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6두근 뭐 3두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소음인은 안 나와요. 그러면 육체미 도장에 그 삼성이 몰려 있는 그 가족들이 몰려 있는 그 동네 가면 육체미 도장 개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 된다라는 거. 요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요런 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체질과 비만으로 해서 이렇게 1타입, 2타입으로 해서 태양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소미는 전체적으로 표준형이에요. 그게 살찐 사람, 요즘은 이제 먹거리가 너무 좋으니까 간혹 살찐 사람이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몸이 상당히 이제 태양인, 여기 소양인이나 태음인들, 이렇게 살찐 사람들이 소음인들 상당히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체질별로 이렇게 유형이 좀 있어요. 관찰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이 태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보고 두뇌가 발달됐기 때문에 제한을 탁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근데 소양이는 그 분위기 파악을 해요. 그래서 방향 제시를 하고 제안을 톡톡 잘 냅니다. 근데 뒷 마무리가 안 돼요. 태음인들은 내용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말 좋은 말로 은근과 끈기라고 그러는데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죠. 그러네. 옛날 산업화 시대에 CEO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막그뭐 기하급수 뭐 6D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는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CEO들이 새로 막 이렇게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하는 순발력 높은 이제 소양들이 많다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민들은 분석적이잖아요. 자기 범위 안에서만 딱그 저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고집을 펴요. 그리고 이 행사가 일어나잖아요. 행사가 이 진행이 되면 MVP는 당연히 누구죠? 소양인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그 연기력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뒷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소음인이에요. 소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봅니다. 보고 분석을 해요. 그럼 태음인은 막그 준비하고 뭐 힘들게 막 이렇게 섭외를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점을 줘서 생각을, 제가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행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그런 타입이다, 걔를 막그 몰아붙이고 그러지 말고요, 무견을 물어봐서 뒷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좋은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질이, 나는 뭐 여기 온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기 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태양인하고 태음인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소양인과 소음인은 반대. 그런데 태양인과 태음인 옆에 껴있는 소양인이 태양인 쪽에 가까우면 양소양이에요. 그 다음에 태음인 쪽에 가까우면 음소양이에요. 뭐 이렇게 진성 소양인 뭐 해갖고 열두 체질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제 이렇게 세분화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체형이 그 뭐야 그 장기의 대소강약인데, 이런 미세한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 필리핀 가서 이 뭐야 그이 피부니 근건뭐뼈 그다음에 뇌까지 다 열어봤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거를 대체하는 게 이제 에너지고, 그래서 요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 아까 70%의 이상의 그 데이터 값이 그런 그 신뢰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값을 제대로 이제 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신뢰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자, 그 체질에 관련돼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 내 체질이 어떻고 반대적인 게 어떻고 이런 이제 부분이 대비가 되면 이미 소통 얘기는 다된 거예요. 근데 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가 이 산업화 사회에서 뭐전 저기 그 증기가 발명될 때 기계가 나오고, 전기가 발명될 때뭐 이제 자동 생산이 대량 생산이 나오고, 인터넷 발달로 해서 자동 생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사실 그 농업사회 8000년의 역사를 300년의 산업사회, 40년의 인터넷 저 정보화 사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하급수 6D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과거에 공장형, 굴등형 그 기업에 있을 때는 은근과 끈기로 버티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일으켰던 CEO들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형태로 사회 변화로 가는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가기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그렇다고 보면 체질별로 직업 분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혼자 하는 거죠. 과학자 발명. 태음인들은 이제 이꾹 참고 남이 얘기하면 잘 들어줘요. 그래서 남이 부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현님한테 뭐 여러 경력을 이렇게 여기저기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과정을 했는데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하고 따라가는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포용력이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고 그죠? 나쁘게 말하면 거절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력 관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어느 학자는 이제 소음인이 분석이 잘하니까 인사팀에 소음인을 넣는 분류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인력 관리 왜냐하면 이게 중재를 할때 필요가 있는 걸로 보고 이제 태음인이 인력 관리에다 이렇게 넣었던 부분이고요. 소양인들은 이제 순발력 창의력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언론인 기획자 제안 같은 것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민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분 중에 이제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직업별로 분야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구분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의 이제 요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다 알려주면 나중에 부를 때 그래서 대비해서 요 맛보기로 소양인 이제 이야기를 운동에 대한 우리 강호동 씨가 19살에 이만기 씨를 누르고 천하장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26세 호련이 씨름계를 떠나서 어떻게 되세요? 연예계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유재석 씨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회 MC로 대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소양인들 기질에 맞는 부분이 이제 운동선수나 배우, 무용계, 여기 그 외과에서 막 그런 저기 의료사고 많은데 그런 대처 능력이 빠른 분들이 이제 소양인 운동 코치 이런 지능 아까 이제 소민 같은 경우에는 뭐 배구 미녀군단 뭐 이런 부분도 분류돼 있는데 그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형태로 해서 각각의 직업에서도 이렇게 분류돼서 배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더로 되시면 이런 부분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인사 배치를 하면 그 능률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그 어떤 이제 조직 문화의 성과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저희들이 체질라이프 연구소 제가 부소장인데요. 저희들이 그 삼성전자 대리급 1,100명을 동강 힐스타의 1박 2일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5억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5억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가면 동강 그 힐스타라고 해서 유럽식으로 잘 전했는데 거기에 1,100명을 7개월 동안 이렇게 재보니까 70%가 넘어요. 다 소음인들이더라고요.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소양인들이 많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조직에 톡톡 튀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양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 또 이제 잠깐 뭐 여담을 드리면 제가 그 동강 그 프로그램에 같이 이제 갔었어요. 근데 동강에 그 힐스타에 가시면 스파, 뭐 저주파, 고주파 이물 속에서 이렇게 우리 그 사우나 가면 물에 막 뽀글뽀글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걸 이 다리 그 뒤에다 대고 하나는 또 목에다 이두 개를 주면 목하고 이발 뒤에다 이렇게 해서 수면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두개 하면 이렇게 힘을 빼면 뜨거든요. 그러면 그 물속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쫙 굽니다. 환상적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주파, 고주파, 그다음에 뭐 수정, 머드팩, 그다음에 뭐또 뭐가 있죠? 여러 형태로 그 스판 한 15가지 종류가 돼요. 그러면 1박 2일에서 자기 몸에 맞는 한두 가지를 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 14가지, 15가지를 다 한두 시간씩 제가 1박 2일에 막 들어가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이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입술이 부르터갖고 관광버스 이렇게 돌아갈 때 입술들이 막 띵띵 부어갖고 갑니다. 예, 우리가 노는 문화도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오페라에서 우리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 임동구 박사가 이제 뮤지컬도 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체질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요. 트음이는 절대 소프라노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 저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수민 씨 같이 이렇게 가늘고 그 하이톤의 그, 여기 그 콜로라투라라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서 팔로우십이라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 앞장서서 가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태양인들이 1, 2%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정치도 보면 이제 리더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오페라 이 가수 중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소프라노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수가 당신은 바리톤이나 하라고 해서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소프라노를 억지로 해갖고 과정을 수료해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체질을 만나고 나서 나그 공부하기 전에 이런 걸 만났으면 자기가 그렇게 시간적, 경제적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나를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면 상당히 그 효율성이 있게 자녀 교육에 큰 저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른 이제 소통 부분인데 답은 이제 다 나왔죠. 태양인들은 이게 그 폭넓게 보는데 자기 두뇌가 좋다 보니까 이 제안을 했다가 안 따라오면 버럭 성질을 이제 내는 버럭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렇게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 늦게 그죠? 한 타임 숨을 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소통 방법이 있겠고요. 태음이는 원래 이제 그 괜히 말 꺼냈다가 이제 그 데려줬다 말로 받으니까 조용조용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격려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소영이는 어떻게 방방 뜨니까 그냥 큰 소리로 잘한다고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소통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다만 뒷마무리는 안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쟤는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배치를 할때 태음인을 하나 더 배치해 놓으면 한 사람은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태음인들은 이게 저기 그 굶주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시를 하면 거부를 안 해요. 그리고 궁시렁거리면서 회기는 다 해요. 그래서 일 마무리 행사의 마무리는 그래서 태음인을 한 사람 더 두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음인들은 이제 이 자기 분인 저기에 분석한 거에 맞게 잘 외부에 더 폭넓은 부분을 알려줘서 그틀 안에서 벗어나게끔 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데 뭐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불 같은 성격에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터지면 소통 전략으로서는 쉬움하고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소양이는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박자 맞춰주고 같이 막 이렇게 리액션을 크게 같이 해주면 상당히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아까 이한희 씨처럼 뭐 이렇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먹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소통 전략에 팔로우십 정도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소통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소민도 뭐 이제 소민들은 이제 이게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유도해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게끔. 이래 저도 이제 저기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잘안 하는데 아 이런 자리에 말을 주면 이렇게 날르잖아요. 태음인 성격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면 되겠고요. 소음인들은 이제 예민해요. 고집 잘안 꺾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로우십 할때그 범위에서 좀 넓은 부분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을 때 가깝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분량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10분 정도 남았네요. 자, 지니 코드를 보면 여기에 그 아까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버럭한다 그랬잖아요. 이 시야가 넓은 분이고 두뇌가 좋고 그래서 이 지니 코드를 이렇게 봐도 자기에 대한 그 부분이 반응이 굉장히 그 커요. 태양인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협업, 시너지 이런 부분도 밑에 보면 태음인. 이 지니 코드와 체질활과 연구 결과가 상당히 이제 일치하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상실을 할때 가장 그 충격을 느끼는 태양인이고, 예. 자신의 인정 여부는 소양인데 같이 박자 맞춰주는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시키면 저하고 이제 친한 주위 분들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뭐라 그럴까요? 활성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료를 하나 이렇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이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다음 장을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이제 휴식 저기 그 휴가 명절에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이제 자료인데 우리는 휴가 때 여성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우리가 한국적인 그 분위기 속에 이런 연구 논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을 문제가 생기면 신경계하고 내분비계의 혼란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생긴다라는 거는 뭐다 아시는 부분인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 남성 10명에게 1시간 동안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줬더니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 분비가 200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헛웃음도 왜냐면 웃으려면 뇌에 그 저기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헛웃음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즐거운 그 부분을 코미디 프로 같은 것도 가끔 보는 것도 엔돌핀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스트레스 수준을 좀 이렇게 남들 이렇게 화가 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아침에 좀 화가 좀 났었어요. 하는 일이 좀잘안 되고 그래도 자기 제어를 통해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 수준을 봐야 되는데 혹시 저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데는 분 계세요? 여기는 다 움직이세요? 또이 화면은요? 이것도 움직이나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 둥글게 둥글게 돌아갑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 빠르게 돌아가는 움직이는 이 정지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정지화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스트레스가 좀 낮은 거고요. 저게 움직인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갖고 집안에 거울에다 이렇게 두고 아침에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스트레스 스스로 조절하는 이런 제안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게 막 움직이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막 돌아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사상 체질을 가지고 제가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가다 내 체질이 좀뭐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든 부분은 강한 것은 강하게 가져가되 약점을 보완하는 우리 강점 이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미국 심리과학회에서 발표한 그 밑에 자료인데 일부가 이제 화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교육이 노력에 대해서 4%, 스포츠는 노력에 대해서 18%, 음악은 노력에서 21%, 게임은 노력에서 26%를 노력에 따른 성과를 낼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선천적인 그 재능을 사상 체질에서 강점 이론으로 가져갈 때 강한 것은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너무 막 자기의 그 재능을 뭐제 체질을 이런 거를 혼란스럽게 가져갈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이런 강점이 있는 부분을 강하게 가져가고 이런 이제 노력에 의해서 이런 거는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로 가져가는 이거는 미심리과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체질에 적용을 해서 강한 것은 강하게 약한 것은 보완하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인성과 지성, 감성을 더해주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가장 큰 소통은 뭐죠? 경청이잖아요. 그다음에 라포 현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웃을 수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옆 사람과 소통이 됨으로써 팔로우십.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는 조직의 그 생산성을 높여서 성과에 이제 많이 이제.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많이 웃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버드대에서 이제 66년간 268명을 역추주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그래서 삶의 역경 속에서 웃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의미에 이 전문적인 거 체질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점을 좋게 가져가는 이렇게 웃음으로 가져가기를 오늘 그 당부를 드리고요. 어차피 에밍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지금 100분 가까이 됐는데 거의 뭐 63%는 다 잊어버리라고 보고요. 한 시간 지나면.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잊어먹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에밍하우스의 망각 곡선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이제 반복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장자가 말하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 중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 정보를 좋은 쪽으로 지혜롭게 사용해 주시고 해안을 가져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8번에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내면은 음흉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 자료에 보면은 예.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예. 까만 거, 노란 거, 하얀 거, 초록색. 예. 그걸 뭘 의미하는 그 색깔 대비로 이제 그걸 맞췄는데요. 그 화면이 안 맞아서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신장은 아까 그 우리 콩 소양인들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왜 검정색은 나쁘다는 건가요? 아니, 그 소양인들이 좋아하는 그 에너지파를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콩 같은 게 이제 그 우리 그 오장육부에 그 색깔 그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신장, 그콩 종류. 그러니까 이 신장 저기인 게 저기 아, 그 색깔이 그래서 그 제가 이게 색깔을 맞췄는데 이 저기 바탕 여기에 이 템플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안 맞아 갖고 여기 좀안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태양이는 저기 파랑색, 소양이는 녹색, 그리고 태음이는 노랑, 그다음에 이제 저 소음이는 황색. 그래서 소음이는 이제 또 까만색도 이렇게 저기요. 그리고 태음이는 백색 이렇게 해가지고 백색이 또 태음이한테는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나눈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체질을 구분하는데 절대 매몰되지 마시라는 부분하고 요거를 이제 상대하고 팔로우십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꼭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정보 전달에 많은 힘이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청해 이거 주셔서 확실히 맞네요. 경청해 주셔서 지금 딱 비교해 보니까 체질 기관이니까 아주 그냥 이런저런 확 맞네요.
위원님은 어떠세요? 체질 아까 정확도가 70%라고 70% 이 체질 재는데 현재 그이 맥이나 이렇게 재는 게 66%입니다. 저기 보더라도 이걸 좀 봐도 두 가지 특성을 예. 4사분면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다. 예.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다 특성은 다 있죠. 조금씩 예. 결정이 돼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런 이제 아로마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 측정을 하면 본인이 느낀다는 거냐. 아, 나는 어느 이제 진성 소양인, 아까 그 이제 양 소양인, 음 소양인, 진성 소양인, 아까 그 도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 에너지파를 몇 번을 해보면 아, 내가 소양인의 어느 쪽이지만 어느 그 태양인의 그런 걸 흡사히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소양인 체질이다라는 걸 예, 이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종이로 해도 되고요. 아로마, 그 음식 이런 거 갖고도 해보고요. 이게 먹는 거 보면 이제 예, 인터넷에 보면 우리 이거 갖고 계시던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이 다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예, 그제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 정리해서 이제 집사람 뭐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갖다가 비치해 놓고 보면 자기 먹는 습관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딱 맞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명박 박사가 이로운 음식, 해로운 음식 최초에 그걸 구분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130년 전에 우리 이재마 선생의 시대에 살았던 먹거리와 지금의 먹거리가 다른 부분을 60년대 이명박 박사가 키네시오로지 이 에너지 역학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생명공학 뭐 이런 연구소 예. 예.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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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에요, 네 군데. 예. 그래서 그 천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체가 한의학 연구원이잖아요. 생명공학 연구소는 이제 우리가 그 R&D 할 때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옆에 또 이제 그뭐아 그러니까 주관 기관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협조 기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의학 그쪽 자료로 지금 많이 천억 공사가 일반인들한테는 천억 그 프로젝트가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오픈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사상 체질인데 세 가지 축만 했는데 생활 철학을 한 축을 넣었다고 하면 이게 우리 그 국민의 그 국민소득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굉장히 활성화했거든요. 우리 그 임동구 박사가 브라질에서 논문을 세계적인 논문을 4개를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왔는데 국내에서는 음양오행에 대한 아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할때 유일 사상이 나면서 사회 체액설이 잠수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도 15세기에는 펜들럼을 종교개혁할 때는 미신이다라고 딱히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미가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이 맞네요. 지금 저나 같은 경우 보니까 한 단에 확실히 섰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예.